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육지 거북이를 소개하려고 해요. 육지 거북이가 종류가 되게 많죠?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줄 친구는 여기 표본 무늬 육지 거북이,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고 합니다. 자, 등값에 무늬가 꼭 표본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레오파드라고 하죠. 보이시죠? 호기심이 아주 많고요. 이 카메라를 향해서 지금 앞쪽에서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. 나는 여기에 탈출할 거야. 이 여기에서 빨리빨리 탈출해야지 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탈출을 꿈꾸고 있는 저 친구가 암컷이에요. 이 친구는 레오파드 부부이고요. 암컷은 등이 정말 축구공 하나 있는 것처럼 되게 볼록하고 이쁘죠? 이렇게 망을 뚫고 나갈 기세로 돼요. 자, 이 친구들이 레오파드인데요. 레오파드 애기 때는 얼마나 클까 궁금하시죠? 이 친구 크기는 지금 제법 큰데요. 제가 애기와 큰아이의 비교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크기 비교가 되시나요? 꼬리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골반처럼 뼈가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죠? 보이시죠? 이렇게 뼈가 있고요. 요 사이로 꼬리가 있대요. 그리고 앙증맞은 발도 있고요. 발톱도 있어요. 자, 요렇게 생겼답니다. 자, 우리 이 큰 친구들을 보면요. 이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죠. 레오파드가 원래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 레오파드는 좀 소심해요. 그래서 겁도 많고요.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. 그런데 우리 오늘 암컷 친구와 수컷 친구가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. 이 친구들은 지금 전체 크기가 암컷 같은 경우는 등값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40cm 되는 것 같고요. 수컷 기준으로는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. 암컷이 조금 더 커요. 자, 우리는 이 큰 친구들을 방사장에서 키우고 있는데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티모시를 깔고요. 여기에서 키우고 있어요. 자, 이제 수컷도 열심히 운동하는 게 보이시죠? 암컷은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.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요, 수명이 한 50년 정도 알려져 있죠. 이 친구들은 저희가 완전히 베이비 때부터 키우지 않아서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, 이 친구들은 애기 때는요,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애기는 온도나 습도를 좀 잘 맞춰주셔야 돼요.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사육장 온도를 32도에 맞춰놨는데요. 그게 핫존 기준이고요. 쿨존에는 저희가 보면 한 2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은 방사장에 있기 때문에 저 열등 밑에는 30도가 좀 넘게 나오고요. 옆쪽으로 쿨존 쪽으로는 온도가 한 20도, 25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. 컸을 때는 온습도에서 습도는요, 그냥 물그릇을 준비해주면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요. 베이비들은 저희는 습도계를 맞춰놓고요. 한 60%까지 습도를 올리고 있어요. 그래야지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란답니다. 건개에서 자라는 거북이기는 하지만 베이비 때는 습도가 살짝 높은 게 좋다고 해요. 그리고 바닥재는 사실은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뭐 너무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큰 아이들은 티모시를 깔고 주로 깔고 있고요. 베이비들은 뭐 바크 깔기도 하고요. 칩시 깔기도 하고요. 하는데 이번에는 티모시를 깔아놓았답니다. 저희는 이 친구들의 먹이는요, 주로 치커리, 애호박을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얼갈이 배추도 먹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청경채도 먹이고 있답니다. 이제 수컷이 자러 갔나 봐요.
저희가 베이비들은요, 주로 어린 잎 새싹을 많이 줘요. 어린 잎 새싹도 주고요, 치커리도 주고요, 오늘은 얼갈이까지, 그 다음에 애호박도 주고 있답니다. 겁쟁이라, 정말 애기들이 더 겁쟁이라 제가 잠깐 만졌더니 아이들이 쏙쏙쏙쏙 다 숨어버렸어요. 그리고 이 사육장 문을 여는 소리에도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. 그래서 겁쟁이들 쏙쏙 숨어버린대요. 자, 밥 먹는 게 보이시나요? 소심하게 먹죠. 지금 배추를 조금씩 뜯어 먹고 있고요. 이 친구는 도망을 가네요. 역시 소심한 레오파드랍니다. 등값 기준이 한 7cm 정도 되는 베이비들이고요. 아, 다 떠나네요. 사실은 더 많은 아이가 있는데 다 숨어버렸어요. 제가 만지면 다 숨어버려요. 이렇게. 이 친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바닥재를 티모시로 깔아놨어요. 보시죠. 아침에 넉넉하게 밥을 줬더니 밥을 다 먹고 사라졌고요. 지금도 열심히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네요. 자, 이 레오파드 친구들, 암컷이 지금 엉덩이 댄스를 보여주네요.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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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, 엉덩이 댄스 보이시나요? 잘 안 보이시나요? 위에서 보면 엉덩이를 흔들 흔들 흔들리는 게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. 자, 우리 암컷 친구는 이렇게 한 번씩 엉덩이 춤을 춘답니다. 자, 이렇게 엉덩이 춤 추는 게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.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